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 행정부의 수반이 예산을 심의할 국회에 예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그의 연설은 사실과 다른 허언과 근거 없는 막던지기 발언으로 점철돼 있었다.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지 언론들도 시정연설 그 자체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야당 상임위원장들의 발언을 경청했다는 주변 사실들만 보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 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해왔던 상고하저 주장을 시정연설에서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성장률은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다.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또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와 민생은 내년부터 혹은 갑자기 이제부터 총력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언제나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라 금년 초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소비자 물가는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7월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빈말로 때울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 유가의 하락이 아니면 관리되지 않았던 원인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할 때다. 또한 의료개혁,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왔다고도 말했다. 이 대목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지방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한 부분이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절벽에 다다른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전체를 통틀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공무원 급여 등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큰 지방정부로서는 내년에도 더 줄어드는 재정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지자체가 줄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히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도 반복한 것이다. 그는 대선 전후부터 그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숫자도 없이 목표만 있는 공허한 문건을 개혁안이라고 국회에 넘기더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책임을 아예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또한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계 공시가 노동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조합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총을 압박한 결과이지 개혁의 성과로 볼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는 상급단체, 즉 양대 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개별 노조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연좌제식 압박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노동개혁의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식의 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확인하고 공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전 국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R&D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감축의 핑계를 지출구조 조정으로 돌렸다. 그러나 지출구조 조정은 집행과정의 합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콕 집어 기술 상용화 연구사업 및 중소기업 R&D 예산을 카르텔로 지목했고 급기야 이들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정부 제출 예산안의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언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단 것인지 구체화 계획은 하나도 없고 미사오구를 막 갖다 붙여 연설한 허언에 불과한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이제는 그러려니 당연히 여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관담회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해가 없다고 말하더라. 저녁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잔할 생각만 가득 차 보인다.